여행 작가 이수호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550개 도시요? 그 정도 되더라고요, 세어보니까. 우와, 그럼 마일리지가 어마어마하실 것 같은데? 마일리지도 그렇고 안 가본 나라 거의 없겠어요, 그러면? 주로 이제 오지 전문으로 이렇게 다니는 여행 작가입니다, 제가. 아, 그러면 그렇죠. 현재 가서 음식 때문에 힘들지 않고 막 그래요?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게 직업이 되다 보니까 저도 네. 이제 잘 먹게 되더라고요. 아. 뭐 예를 들어서 페루에 가면 그거 유명하잖아요. 기니피그 구이. 기니피그 쥐 아니에요? 큰 쥐죠, 큰 쥐. 우와, 그걸 먹어요? 보양식입니다. 자연스러워. 진짜. 와, 그렇구나. 식감이 어떤 느낌이냐면요. 쥐포를 씹는 느낌 마치? 쥐포. 바싹 구워가지고. 근데 막 씹을수록 고소하고 그렇죠, 맛있고 그렇죠. 이런 거? 모르고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. 작가님은 왠지 제가 소개해드릴 이번 키워드가 뭔지 아실 것 같아요. 짐작 가는 거 있으세요? 태국 하면은 뭐 푸른 코끼리라고 하시니까 그 왕실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그곳 아닌가요? 거기? 거기까지. 거기? 장바구니를 준비했기 때문에 거기까지.